일반 동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과에서 배웠던 거 뭐 다 얘기하긴 그렇고 문제 풀면서 하나씩 되새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3인칭 단수형이 잘못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렇게 했어.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똑같은 거 할까? 딴 거 할까? 아래에요? 2번. 여기다가 삼각형을 줬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똑같은 거 줄까? 딴 거? 딴 거? 어, 이거 줘야 돼? 그럼 얘는? 똑같은 거. 또, 뭐랑 똑같은 거? 네모. 어, 오. 그럼 얘는? 네모. 네모? 얘랑 똑같은 거? 그럼 얘는? 네모. 얘를 바꿔야 되겠다, 그치?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1번이 잘못됐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슬라이드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바로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Y로 끝났다는 점인데 차이점은? 1번은? 1번은 모음이고 2번은 자음이에요. 그래서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되겠죠. 오케이, 얘하고 얘들은 얘는 O로 끝나서 ES 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즈시치 소리라서 ES 하는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ES고요. 얘는 ES가 아니고 그냥 S만 붙인 경우입니다. 이게 불규칙 하나 빠졌죠? 뭐가 된다? Have가? Has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오, 잘했어, 준호. 많이 늘었는데? 자, 그럼 틀린 게 아예 없진 않아. 근데 훨씬 늘었어. 자, 여기 둘 테니까 한번. 근데 싸이월드 같은 건 못 써도 상관없어. 근데 너 아직도 BD병이네. BD병이야. 완성되면 뜻이 뭐냐고 해석하면 2번. 뭐가 안 되는데 지금. 브라운 씨는 병원에서 일한다. 브라운 씨가 일한다. 어디에서? 병원에서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두고, 얘도 두고, 얘도 두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마찬가지로 두죠. 미스터 브라운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Mr. Brown work? 그렇죠. 브라이언은 아니고 브라운이죠. Where does Mr. Brown wal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요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했죠? Who works at a... 그렇죠. Who works at a hospital?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고 다만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거네요, 그쵸? 완성돼서 이제 맞았고요. My mother studies Chinese의 뜻은? 야, 우리 엄마는 중국어를 배운다. 그렇죠.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이 속에 저 does가 들어가야 되고, 이 경우에는 y로 끝났는데 y로 끝나는 두 경우 중에서 그렇죠. I를 ES 하는 이유는 여기에 A, E, I, O, U가 다 아니죠.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your mother study? 그렇죠. 이제 유어로 할 줄도 아는구나. What does your mother study? 어머니 뭐 공부하시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tudies Chinese고 Chinese의 뜻은 몇 가지 중에서?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중에서? 중국어. 그렇죠. 뭐 중국인은 좀 아니겠죠. 중국인을 연구하시진 않겠죠.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이 문제의 의도는 뭡니까? Janet 안만 길어봤자 Janet 딱 봐도 여자 이름이죠.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1번에다가 get에다가 형광펜 칠했어. 그렇죠? 그럼 2번에 어디다 칠할래? Right. 오케이. 3번은 3번은 어디다 칠할까? 칠할 데가 없고? 그럼 어디? 이걸 뭐라 그랬어? Wash it. 진짜. 4번은 helps. 5번은 good goes죠. 그러니까 결국 제네시 C니까 뭐가 들어 있는 걸가 맞고 does가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그러면 2번이 맞고 싶고 이것도 틀리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rise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on Saturdays의 뜻은 선생님이 수업한 적 있죠. on Saturdays의 뜻은 일요일마다. Saturday인데. 아. 토요일마다고 같은 뜻이보다 every day입니까? every Saturday죠.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가?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조금씩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적 있지. many 뒤에는 book books money. 아니 books. A lot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s, money.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이게 뭐를 익히는 거냐면은 수량 형용사에서 알맞은 형태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중에 이것밖에 안 돼. money 안 돼요. 그러면 every가 원하는 거 뭐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무슨 형태를 해야 된다? 단수형. 단수형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것 미리 좀 얘기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할 필요가 있을 때 있겠죠. 이거를 all을 쓰면 all 뒤에는 셀 수 있으면 all books money야. 그러면 여기다 people이 옵니다. all people. 그리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뭘까? 그러니까 are happy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우리말 의미를 뭘 쓰면 every 자 people은 복수형이죠. people의 단수형이 뭘까요? 바로 불규칙 복수형이기 때문에 person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is happy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All people은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고 얘는 they로 취급하면 돼. 근데 every person도 우리말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이야. 근데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 그래서 BD병이 뭐든가 월드였지? 네. 그리고 준호가 H하고 B를 좀 구분되게 써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까? 오, 준호 힘들었어? 아니요. 왜 힘이 없어? 내가 아, 맞나. 자, 그럼 이제 아예 못했, 아예 모르겠는 거 있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몇 개 틀렸는지 한번 표시해. 다섯 개씩 묶어서 표시해 줄게. 다섯 개 중에 몇 개 틀렸다 이렇게 쓰는 거야. 11번부터 15번까지겠지. 그냥 하나씩 매겨주면 좋을 텐데, 그치? 네. 근데 되게 못됐지? 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데 어떡하겠니? 다 했어? 잠깐만요. 이거 이러면 4개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했네. 이건 붙였어야 돼. 네. 끝까지 할게 이건 그냥.
잠깐만. 이거. 자, 이거 이제 다 보고 고치고요. 틀린 것들은 뜻 한번 쓰고, 단어는 이제 주문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 알겠으니까 세 분만 써. 예. 모르기도 해야지. 어. 이거 그럼 나한테 보내주면 돼. 그럼 선생님 책 보내서 얘기해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대화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규진이가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아. 자, 지수. 어쩌고저쩌고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A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니네 가족들 액션 영화 좋아하니. 패런트를 모르는구나. 아, 부모님. 부모님. 됐습니까? 지수야 라고 부른 거야. 얘 이름이 그러니까 지수인 거지. 지수야, 너의 부모님들은 액션 영화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좀 좋아한다고 한 것 같아, 싫어한다고 한 것 같아, 좋아한다고 한 것 같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지수? 완성시켜서 읽어달란 말이에요. 지수? 뭐 틀린 것 같아 지금 쓴 답이? 어. 뭐 틀렸다면 어디 어떻게 고칠까? These are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These are your parents like action movies?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are. 이랬는지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네가 이거 R로 고치면 무슨 얘기 되는지 알아? 너의 부모님들은 액션 영화 같냐? 그랬더니 어! 그 사람들은 액션 영화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걸 도대체 왜 R로 고칩니까? Like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좋아하는. 아, 좋아하는입니까? 좋아. 아, 나 널 좋아한다는 I am like you인 거군요 그러면. 그쵸? 나 너 좋아해. 아, I am like you. 그렇죠? 난 널 좋아한다는 뭐예요? I 어? like you. 그럼 도대체 왜 난 널 좋아한다는 표현을 I like you로 할까요? 이거 누가 다 이거 정말 간단한 거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거? I 동사. 응? 하다시 동사고 do, does, did 중에 두가 들어간 거죠. 근데 뭐 응? 여기 day는 뭐 대신 왔어요? My parents 대신 왔죠. Yes, my parents do. 됐습니까? 자, 무슨 R입니까? R는 어? 맞게 해놓고 이거 틀렸다고 표시할게 그러면. 됐습니까? Your parents 한번 길어봤자 day죠. 자, 그럼 선생님이 얘한테 이렇게 초록색을 칠했어. 그럼 요 앞에 있는 두에도 칠할 건데 똑같이 초록색 칠할까요? 그러면 뭐 딴 색깔?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초록색. 초록색 칠합니까? 틀렸습니다. 이게 왜 초록색입니까? 이거는 다른 색깔이죠.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녀석이죠. 먼저 초록색부터 얘기하면 얘를 보고는 전에 뭐라고 했냐면 본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둘을 보고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습니까? 조동사라 그랬습니다. 조동사. 자, 조동사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뭐의 조동사하고 뭐의 조동사가 있다? 지금은 의문의 조동사고요. 이외에도 not을 넣기 위해서 don't라든지 doesn't하는 의문 조동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왜 다른 색깔인가요?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야, 잠깐만요. 얘를 보고는 대동사라고 했었습니다. 대명사도 있고 대동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가 세 번째 두가 대동사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인데 뭐 대신 왔죠?
액션 무비 즈 이런 거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yes they like action movi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Action movies 안만 길어봤자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무슨 day야 day는 day는 동사 앞에 와 올 형태지 무슨 day입니까? Yes they like them. 그것들을 좋아한다. 목적격이 와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직 갈 길이 멀죠? 자 얼마 전에 몽땅 다고를 해요. 그러면 이 안녕. 나중에 내가 보고 채점해서 알려줄게.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너 뭐 할 줄 아니? Sora and he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Sora와 그녀의 동생.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안만 길어봤자? Day. Day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알맞은 걸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알맞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그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골라야 돼요?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es for a walk. 얘는 go for a walk 해야 되겠고 go for a walk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걷기 위해서 간다. 산책하러 가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lp their parents는 그들의 부모님을 도와주다. 그 다음에 얘는 don't tell a lie가 될 거야 돼야 될 거고 don't tell a lie의 뜻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Tell a lie 알아주시고 Don't lie ice cream. 아이스크림 안 좋아한다고 Want a new computer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끊어읽기 하면서 He doesn't read books. 뭐 어디 문제 있나요? 일단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죠. 이렇게 쓰면 돼요. 쓰면 되죠. 여기 만약에 이런 걸 넣는다면 특정한 책을 읽는지 읽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예 독서란 걸 안 한다는 뜻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틀렸죠. 그럼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She doesn't play a violin. 우리가 하나 더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얘죠. 맞습니까? 맞죠. 악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악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쓰는 건 아니었어. 어떤 표현일 때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표현일 때 있어야 되죠. 축구를 하지 않는다 할 때는 She doesn't play soccer 이런 식으로 도가 없이 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I don't enjoy 선생님 늘 누가 다 찾죠. Many sports. 그럼 I don't enjoy에 틀린 부분 아무데도 없고 Many sports 이 표현에 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틀리게 한다면 이렇게 했었으면 틀렸죠. 됐습니까?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잘 썼고요. 그 다음에 KT and Jack don't like cat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KT와 KT and Jack 안만 길어봤자 데이를 했으니까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표현은 KT와 잭이 특정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고양이를 다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특정 고양이를 안 좋아하면 뭐 더 이런 것들이 붙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ohn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아이고야 He니까 He doesn't wear school uniforms. 됐습니까? 그는 저 교복을 입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14번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일단 의문문이 아닌 건 My sister washes her hair every night. 맞는 문장이겠죠. 당연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내 동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일 밤에 아니 밤마다 씻어준다. 머리 감는 말이죠. 동생이란 말은 안만 봐도 없고요. 나의 여자 형제죠. 맞습니까? My sister가 매일 밤마다 머리 감는다 라는 얘기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쉰데 여기는 왜 her입니까? 무슨 격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소유격 와야 되니까 그녀의 머리죠. Her hair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죠. 단수 취급하는 거 지금 한참 배우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매일 깜니라고 묻고 싶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oes she wash your hair every night? 됐습니까? 학교 서술형 문제라든지 수행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15번 딱 보자마자 칼질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써있지만 우리는 영어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팔을 뭐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 로봇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doesn't have arm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팔은 당연히 몇 개일 테니까? 두 개일 테니까. 됐습니까? 뭐 arm 이렇게 써 있으면 바로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It doesn't have arms. 오케이. 계속 16번. 자, 대화의 빈칸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 완성시키면 무슨 얘기한 거야? N과 B는? 학교를 걸어서 가는. 그렇죠. N과 B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걔들 학교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Do they walk to school?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걸어 다닌대요? 안 걸어 다닌대요? 아, 그래. 그래서 no, they don't가 없대겠죠. 됐습니까? 깔끔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규진이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써둔다는 점이야. 됐습니까? 어떤 학생들을 보면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정답만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어떤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오, 바로 했어? 자, BDP형 빨리 낫자. 네. 오케이. 가져가세요.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안 써놓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쭉 봤는데 만약에 내가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다시 또, 에? 여기 뭐가 들어야 되는지 다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써두는 버릇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요. 지금부터 버릇을 들여놔야지. 만약에 안 들여놓고 이런 버릇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문제가 고등학생들은 엄청나게 긴 지문을 길어봤자 2분 만에 풀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안 써놓으면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최소한 한 20초 정도 더 소모하게 돼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늘 이런 식의 유형의 17번 문제 같은 게 꼭 나와요.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색한 부분을 X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 She doesn't listen to music. 뭐 고장난 데 있나요? 없죠. 여기서 또 좀 더 살펴 이제 규진이가 알아둬야 될 건 요 표현 잘 알아두세요. 뭐뭐를 듣다 할 때는 listen이 아니고 꼭 listen to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usic은 명사죠. 그럼 우리가 항상 한참 지금 명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명사입니까? 어떤 명사라고 할 수 있나요? 이 music은 이 문장 속에 이렇게 사용된 걸로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어떤 녀석이다? 자 영어를 쓰는 놈들이 명사를 새로운 걸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 셀 수 있냐 없나? 그래서 얘는 뭐?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 비슷한 표현인데 만약에 뭐 이런 걸 집어넣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노래하다? 아 노래? 노래하다는 여기 있고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럼 얘를 만약에 놓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얘는 아이디어입니다. 추상명사죠. 하지만 이거 일반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listen to 꼭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상한 곳 없고요. 그 다음에 뭐 Chris carries his soccer ball.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크리스가 그의 축구공을 뭐한다? 한다. 제일
너, 단어 큰일 났어 지금. 운반하다, 옮기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중등 필수 어휘라는 그 클래스 카드 자율학습 과제를 줄 건데요. 규진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아씨, 뭐 다른 숙제도 많고, 영어 수업도 많고, 숙제도 많고, 숙제가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중등 필수 어휘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알겠습니까? 한 800단어 정도 될 거예요. 너보고 하루 안에 800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한뭐 40개 정도씩 이렇게 나눠놨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야. 중3 졸업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꼭 익혀야지 그나마 고등학교 올라가서. 야, 선생님이 규진이를 겁주려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가 아직 고등학생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네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지금 보여준 이게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겠지만, 만약에, 아, 모르겠다. 나는 놀랜다.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뭐 요걸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좀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문장들. 이걸 이제, 이거는 18번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분 이내에 풀어야 돼. 글의 목적 찾기인데.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thanks to the friends of Research Group,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but he needs assistance. By grabbing a hammer or paintbrush and donating your time,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Join up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and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제일 앞에 있는 문제야. 됐습니까? 자, 조금 뒤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30번째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부분. Scientists believe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네가 모르는, 분명히 모를 단어는 이건 알겠지. Believe 알지? 막 생각한다. 모르네. 큰일 났다. Ancestor 모를 거고, Water dwelling 모를 거고, Fish like는 왠지 알것 같은데. Fish like animals가 모를 것 같아. Fish like animal. 고기와 같은 거.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도 2분 이내에 풀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어휘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그리고 뭐 요런 거 선생님은 이제 수시험 기간 되면 요런 거 만들 거거든요. 학생들 학교 교과서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 같아, 이거. 여기는 당연히 빈칸을 채워놓고, 이거는 이 중에 알맞은 걸 고르라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Let's learn about, let's고요, 여기. Let's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 뭐 이런 문장이에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지금부터 지금 캐리 같은 단어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1학기 때 시험 안 치니 천만다행이지. 자, 그래서 크리스가 그의 축구공을 운반한다는 얘긴데, 그렇죠. 잘, 틀린 건잘 골랐고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캐리즈가 아니고 캐리즈죠. 됐습니까? IES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요런 걸 쓰란 말이에요, 시험 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Brian go on a picnic with his family?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Go on a picnic이 뭘것 같아? 피크닉이 소풍이니까 소풍 가다겠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가족과 함께 소풍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he니까 does he go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꼭 익혀두세요. 아까 전에 listen to에 이어서 go on a picnic 소풍을 가다라는 표현이니까 통째로 서술형이라든지 수행평가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D는 My school, 당연히 My school 안만기로봤자 it이니까 My school doesn't have a music room이겠죠.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뭐다? 이 학교에는 음악실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 가끔씩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친구는 왜 그럴까? 뮤직. 그렇죠. 뮤직만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죠. 됐습니까? 룸은 셀 수 있는 명사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생님 여기는 뮤직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여기 왜 그래요? 이거는 방이 교실 음식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저, 틀린 부분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keep a diary가 뭘 것 같아? 그리고 in English는 뭘 것 같아? 이것도 서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Do you keep a diary in English? keep이 지필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단어의 뜻을 지키다라고 해서 지키다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다이어리는 뭐야? 일기장. 그러면 keep a diary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뭐겠다? 일기를 쓰다.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keep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겠다? Write a diary. 됐습니까? 그러면 in English는 뭘 것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너는 영어로 일기 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 Keep a diary도 그렇고요. In English도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정답 고를 때 됐어. 내가 X 표시하고 X 표시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게 있는 것들을 골라주면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꼭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자, 어법상 이번엔 옳은 걸 고르라 했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틀린 부분에 X 표시하고 바르게 쭉쭉 고쳐주면서,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그냥 틀린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Do my cat look cute?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내 고양이는 보기에 귀여워 보이나? 귀여워 보이냐 이 말이죠?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문제.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 Look. Look이 아니고 looks라고 해야 되겠죠. 왜? 아닙니까? 그다음 2번. Birds fly in the sky. 무슨 얘기 하고 싶고? 하늘에. 누가 다부터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다 여기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닌다. 하늘에서 where에 대한 이다. 어디 틀렸습니까? fly. fly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flies. 그렇죠. flies 해야 되겠죠. fly. 왜냐하면 birds는 안 만기로 봤자 뭐니까? 안 만기로 봤자 뭐예요? They flies 해야 되죠, 당연히.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ack play the guitar very well. 무슨 얘기 하고 싶고? 잭은 기타를 매우 잘 친다. 그쵸.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Jack plays the guitar very well.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Amy doesn't study Korean. 그쵸? 아. 무슨 얘기 하고 싶고? 난리 나고 있죠. 선생님이 그냥 가만 보고 있습니다. 그쵸? 1번부터 다시 할까요? 혹시? 1번부터 다시 할까요? 자,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1번 어떻게 고쳐야 한다? 어떻게 고쳐야 한다 1번? 'Does my cat look cute?'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My cat 안만 길어봤다 이시니까 Does it look cute? 그거 귀여워 보이니? 했는데 귀여워 보이면 Yes. 그 다음 뭐예요? Yes. It. It does.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대동사니까. Look cute. 뭐라고? Look cute. Look cute. 대신 왔죠. 저. 이렇게 해야지. 뭐가 끄덕끄덕이야? 야, 도즈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너 혹시 여기다가 도즈 한번 넣어볼래? 어? 여기다 너 도즈 넣을 거야? 여기 도즈나 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 못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에 도즈가 들어간다면 얘하고 얘 중에서 어디에 도즈가 들어가야 되겠냐 이 똥강아지야. 아 진짜 이런 애들 꼭 있다니까. 형용사 뒤에다 S 막 붙여요. 선생님 도즈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귀여운들이냐 귀여운들. 어? 점심 차리세요 점심. 됐습니까? 그럼 2번 Birds fly in the sky. 어디가 틀렸죠? 틀린 거 없어요. They fly in the sky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듯이 Jack plays the guitar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일반 동사니까 계속해서 동사 부분이 틀립니다. 근데 학교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섞여서 나와. 학교에서 1과에서 뭐 일반 동사만 배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y doesn't study Korean.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Studies를 어떻게 해야 된다? Study. 됐습니까? My father don't do dishes. 뭔 소리야? 아 참 어떻게 고쳐야 되고? Doesn't 하고 do는 놔둘까 없앨까? 놔둬요. 오케이 이제 안 속네. 옥장판 좀 팔라 그랬더니 아버지 뭐, My father doesn't do the dishe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네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지 않으신가? 와우 되게 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규진이 아버지 설거지 안 하시나 봐요? 안만 길어봤자 희죠. 뭐 하시죠? 뭐 대답이 없네요. 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딱밤 한 대 당첨.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자 이거는 아예 위에 텅 비워놨어. 됐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 볼 때 한번 쓱 훑어보세요. 뭐 Do her sisters like you? Do her sisters live with her? Does Mary like her sisters? Does Mary have a brother? Does Mary help her sisters? 했어. 쑥 보고요. 그랬더니 No, she doesn't. She only has sisters.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 하여튼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렇죠? 근데 얘를 딱 봤더니 얘를 딱 보자마자 내가 1, 2, 3, 4, 5 중에 X표를 몇 군데 다 바로 해버릴까? 몇 개에다 X 얘를 딱 보자마자 몇 개 1, 2, 3, 4, 5 1, 2 딱 날려버리겠죠 일단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only has sisters. 이게 일단 뭔 소리야 그러면 She only has sisters. 그녀는 여동생만 가지고 있다. 여자 형제 동생인지 아닌지 형제. 몰라. 시스터만 시스터는 그냥 시스터라 하자. 우리 시스터만 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얘가 뭐라고 했을지 알겠을 것 같아. 여기에 she는 뭐 누구 대신 온 거야? 메리 대신 왔겠죠. 뭐겠어요. 그 있는데 이놈 파닉스도 안 돼 있고 황량하겠네 진짜. 메리 대신 왔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 이제 다 완성을 시킬 수 있죠. 얘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메리는 남자 형제 있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Does Mary have a brother? 했더니 No, she 이번에 No, she doesn't는 요거 초록, 빨강, 파랑 이렇게 하죠.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이거? 파랑. 그게 뭔데? 대동사. 대동사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동사죠. 그리고 생략입니다 이건. 부정 조동사죠. 뭐가 생략됐어요? No, she doesn't has brother.
그쵸? has a brothe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대답했어? No, she doesn't has a brother. 와, 나 지금 이제 한 문장에 does가 두 개 들어있는 문장 보고 있어. 와, 나 머리 털라고 처음 본다. Have. 넌 본 적 있냐 혹시 이런 거? 난 없거든. 에? 조동사 뒤에 뭐? 동사의 원형이 온다며?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동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뭐라 그랬다면 대동사야. Yes, she does 였으면 뭐 대신 온 거다? Yes, she has a brother 대신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고르면 되겠고요. 뭐 좋아하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알맞은 말은 No, she doesn't. She doesn't like her sisters. 이렇게 대답했겠죠. 오케이. 뭐 이게 답이 되려면 Does Mary help her sisters? No, she doesn't. She doesn't help her sisters. 이렇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0번 1, 2, 3, 4, 5 중. 자, 20번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난이도를 낮춰놓을 수도 있고요. 이거 난이도를 더 높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밑줄 친 1, 2, 3, 4, 5를 다 없앱니다. 그냥 문장을 쫙 보여주고 나서요. 이 속에 틀린 게 몇 군데 있으니까 찾아서 고쳐라.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쭉 보세요. Do you like computer games? 했어요. 내 분위기 파악하면서 I like computer games a lot. 그 다음에 I play them every day. But my brother isn't plays computer games at all. 됐습니까?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 뭐 이런 거 설명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하겠죠. 여기에 도대체 왜 밑줄 쳐놨을까? 자, 그래서 규진이가 선택한 답은 아, 에롤도 선택해야 되네. 애들 중요하니까 미리 예방접종하겠습니다. 근데 규진이가 선택한 게 isn't를 뭐로 고친다? doesn't를 이렇게 고치죠? 그럼 답을 어떻게 썼어야 됐어요? 여기에 5번의 밑줄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쭉 더 갔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죠. 그럼 답을 어떻게 썼어야 돼요? isn't plays 까지 쓰고 doesn't play 이렇게 썼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뭔 소리 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1번이 왜 맞는지는 너무 눈에 보입니다. Do you like computer games?는 뭐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컴퓨터 게임 좋아하냐. 그 다음에 지 얘기하고 있어요. I like computer games a lot. 그럼 a lo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이 뜻입니다. 많이. 됐습니까? 나 컴퓨터 게임 많이 좋아해. 어? 근데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많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럼 많이는 무슨 시일까? 어찌 시죠? 부사. 어찌 좋아. 얘가 하는 일은 like를 꾸며줍니다.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 thanks a lot 이라는 표현 들어봤을 거예요. thanks a lot. thank you a lot 이라든지. 못 들어봤어요? 많이 고맙다죠. 많이 고맙다.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뭔 얘기를 더 하느냐.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뭐로 바꿨어도 되냐. 머치로 바꿨어도 되는데 머치가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머치 머니 하면 뭐예요?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하면 머치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됐습니까? I like computer games very much. 매우 많이 좋아해. 됐습니까? much가 많은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형용사고요. 많이란 뜻일 때는 어찌 좋아한다,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엄청 고맙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부분 없고요. 아이가 like 한다 부분 이상했고 컴퓨터 게임 일반 명사인데 셀 수 있는 형태로 잘 썼고요. a lot of 했으면 틀렸을 텐데 잘 썼고요. I play them every day. 일단 여기 them에 주목한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이? 뭐 대신 왔고? Computer games 왔고 여기에 만약에 얘를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자리에다 얘 대신 뭘 쏜다? 이걸 씁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복수죠 복수. I played every day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셀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문장에서 민감하게 반응 안 해. 하지만 얘기했죠 영어의 차이점이라고. 춥습니까? 추워요? 닫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but도 but이 나왔어. 그렇죠. but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는 뭔가 반대되는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합니다. My brother he doesn't play computer games at all. At all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뜻입니다. At all은 not을 강조하려고 사용됩니다. not을 전혀 아니다. 전혀 그렇다야 전혀 아니다야. 그렇죠. 애돌이 하는 일은 뭐를 강조한다? not을 강조하는 어찌십니다. 부사입니다. 됐습니까? 너 할 만 하다며. 두 개 틀려 벌써요. 자, 계속해서 지금은 뭐 하는 시간? 예방 접종하는 시간. 2학기 때 치게 될 시험. 자,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꿔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Sophia has lunch at noon. 일단 해석하면 Sophia는 네, 좀 이따가 뭔 얘기 하겠다면 has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런치 명사죠. 이 명사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and noon은 정오입니다. 낮 12시. and noon.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오에. 혹시 오후가 영어로 뭔지는 알겠지 설마. 오후 good afternoon. 아이고야 good afternoon 이래줘. 그럼 afternoon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야? after하고 noon이 합쳐진. noon이 그래서 뭐예요? 12시 이후. 그래서 이게 오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참고로 난 12시라는 영어 표현이 있으면 밤 12시라는 영어 표현도 있겠죠? 그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건 midnight이라는 midnight. night가 밤이고 mid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중간. 그렇죠. 밤의 한 중간. 됐습니까? 밤 12시입니다. 그러면 소피아가 뭐 한다는 얘기야? 점심 먹는다. when, what time, at noon. 정오에 점심 먹는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ha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여기다 소피아 eat. 그렇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런치에 대해서는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런치는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그 말은 어?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셀 수 있어. 이게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점심 먹다, 아침 먹다, 저녁 먹다 이런 표현은 하루에 쓸 일이 많을까 별로 없을까? 너 점심 먹었어? 아니 점심 안 먹었는데 아침 먹었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특히 막 이거 많이 하잖아. 야 안녕 아침 먹었냐? 너는 잘 친구들끼리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어른 되면 어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아 저녁 드셨어요?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봤죠? 하루에 쓸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나 지금 하고 있는 파트에 좀 이따 등장할 건데 식사명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귀찮아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안 귀찮아요. 그렇죠. 좀 우리가 보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외우려 그러면 사람이 무작정 외우는 게 이해가 그래도 좀 이해가 암기가 잘 돼. 그래도 뭔가 꼬투리나 이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내 가지고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지겠어. 두 번째 주어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라 외울래? 무조건 외워. 그럼 과목명에 안 써 관사. 식사명에 안 써. 지금부터 외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식사명은 하루에 쓸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has a lunch 하려면 귀찮대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소피아가 정우의 점심 먹는다는 표현인데 만약에 소피아가 정우의 맛있는 점심 먹는다 delicious 같은 거 놓고 싶으면 소피아 has a delicious lunch at noon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delicious 넣는 바람에 어차피 길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어차피 길어진 거 아이, 아까 귀찮아서 했는 거 원래대로 규칙대로 하자. Has a delicious 뭐, has a warm lunch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예, 한번 들어갖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doesn't have lunch at noon 이고요 does Sophia have 클렸죠 하나 맞습니까? 소피아가 먹냐 점심에 이거 어디다 갖다 팔아 드셨습니까? 이거 지금 왜 틀렸다 하냐면 나중에 할 거지만 이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장 속에 어찌 씨가 사라지는 것 같고 꼭 문장 뭐 틀렸다고까지는 안 해. 그런데 명사가 사라지는 건 큰일 났대. 문장이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명사가 사라지거나 동사가 사라지면 동사가 사라지면 아예 문장 자체도 아니고요. 있어야 할 명사가 없어도 문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있어야 할 명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자 이런 문제 보면 이거부터 확인하라 했어요. 됐습니까? 2번 3번 연달하니까 2번에서 뭐 미출신 A를 조건에 맞게 I'm a good baseball player를 뭐 일반 동사로 바꿔라 다섯 문장에 단어로 써라 뭐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또 뭘 원하나 I practice every afternoon인데 B를 주어로 he를 바꾸라는 거네요. 유의도가 뻔하죠? 한민호 자기소개합니다.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뭔 소리예요? My favorite hobby is baseball. hobby는 취미죠. 그리고 바로 물어보세요. 멍안 있지 말고. 어차피 생각하고 있다고 답 나옵니까? 빨리 진행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s your favorite hobby? 얘는 어디 팔아먹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is your favorite hobby? What is your favorite hobby?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똑같은 표현을 I like baseball very much랑 비슷한 뜻이죠. 됐습니까? 자, 제일 좋아하는 야구를 했고요. I'm a good baseball player. 됐습니까? 나는 이거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1과에서 배웠죠. 아닌가요? 2과에서 배우나?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나는 야구 잘하는 야구 선수다. I practice every afternoon. 내가 뭐 한다? 연습 안 되죠. 연습 안 되죠. 훈련 안 되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Afternoon, 오후마다 연습한답니다. 이거 how oft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빈도입니다. 빈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play baseball very well. 오, 잘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일반 동사 써라. 잘했습니다. Very good. 됐습니까? 이외에도 또 다른 거, 이거 이제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good at playing baseball.
하고도 갔습니다. 써두세요. I'm good at playing baseball. I'm a good baseball player. I'm good at playing baseball. I play baseball very well.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일단 be good at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잘한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be good at. 근데 왜 여기는 play가 아니고 playing이 와야 되냐면요, 자, be, I am good에서 해석하면 나는 잘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잘한다, 플레이하는 것을. 그렇죠, 플레이하는 것 해줘. 플레이하다가 올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나중에 동명사다 이릅니다. 동사가 명사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굿하고 웰의 비교입니다. 굿은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웰은 무슨 뜻이니까 잘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됐습니까? 웰이 하는 건 플레이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굿은 형용사니까 이 플레이어를 꾸며줄 수,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 됐습니까? Very good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쭈? 틀리셨네요. 와우, 너 중3 때 배울 단어를 지금 쓰네? Very 있어, very. Very. Very의 뜻은 다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양하다! 동사를 두 개 쓰네요. 다양하다, 잘. 잘 다양하다인가? 야 이놈아! 어? 중학생이 지금 베리를 못 쓰고 있다. 갈게. 니네 형도 진짜 어 중학생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내 고생을 시키더니. 자, 그 다음에 he practices every afternoon 한 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어디 얘는 좀 이 규진이 이 녀석은 스펠링 하나하나 봐야 돼. 자, 그 다음 표를 보고 각 인물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 수지 안만 길어봤자 쉬죠? 케빈 안만 길어봤자 희고요. 의무가 있네요. 됐습니까? 좋아, 수지는 뭐 스포츠와 무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하는 건 뮤직북스고요. 케빈은 이렇습니다. 그럼 수지가 좋아하는 건 수지 likes sports and movies. 잘했죠. 그 다음에 케빈이, 자, 참 이거 이렇게 봐야죠. 참 4번만 해당되는 거네. 4에서 5 이런 거 아니네. 그 다음에 케빈 doesn't like movies and computer games. 어,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 이거 잘 넣었습니다. 이거 넣어줘야 돼.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5번, 6번. 먼저 여기부터 보라 그랬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뭔가 일부러 틀리게 썼으니까 찾아 고쳤으라고요. 그 다음에 윗글에 내용과 일치하도록.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먼저,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 먼저 봐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아, 이 부분인가요? 네. My sister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어? 고 저 아 고만 밑줄 쳐놨어? 여기만 밑줄입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거기 돼 있던데. 아, 선생님 지금 이게 흐릿해서 그래. 흐릿해서 고에만 밑줄 쳐 있어? 문제? 고에만 돼 있는데 너무 끌쳐가지고 맞네, 맞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My sister 고가 아니고 뭐라 했다? My sister goes to work. 잘 썼네요. My sister she 인데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질문을 먼저 읽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요령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 질문을 우리말로 대충 써놓으세요. 다 일일이 다 해석하라는 얘기 아니고 대충 네가 딱 보면 다시 금방 기억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러면 Do Mina's sister and Mina come home together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does가 아니고 do죠? 그렇죠. Do they come home together죠. 그러니까 미나랑 언니 같이 집에? 라고 써놓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Mina's sister help Mina's homework? 이건 뭔 소리야?
미나의 시스터가 미나의 홈워크를 뭐 해주니? 도와주니? 언니가 숙제 도움? 됐습니까? 그럼 이 속에 이거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거 해두세요. 시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쓰는 사람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끊어 읽기 하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다? My sister and I가 get up다. When? At 6. When? In the morning. How often? Every day. 됐습니까?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죠? Day. We. I will. 언제쯤 될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sister와 I가 6시에 아침에 매일매일 일어난답니다. 엄청 일찍 일어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만 길어봤자 we 했네 이제. 됐습니까? We go jogging. 됐습니까? 자, 요거 좀 이따가 정리할 부분 있고요. 조깅 간다는 얘기죠.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갑니다. 자, then. 자, then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 여기서는 무슨 뜻일 것 같아? Then we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이러고 있는데. 자, 뭐 비슷했어요. Then의 뜻은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됐습니까? Then we take a shower. Take a shower가 뭘 것 같아요? 샤워한다지 뭐겠어요. 됐습니까? Take 받다? 받다? 샤워를 받다? 혹시 이러고 있었나요? 샤워를 받으면 뭐 들이받습니까? 샤워를? 자, 여기에 have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집중하느냐면요, 여기에 이거 보고 생략이랍니다. 생략. 여기 and하고 have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and have breakfast? 당연히 then we take a shower and we have breakfast. 그럼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 가끔씩 시험 문제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then부터 새로 쓰는 거 선생님이 then my sister takes a shower and have breakfast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그땐 틀리죠. 여기 we를 지금 방금 뭐로 바꿨어? my sister로 바꿔줘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기 takes 되는 거 당연하죠. 그쵸? my sister takes a shower. 그런데 and 여기 have가 오면 학생들이 틀린지 몰라. 왜냐하면 여기에 그때는 뭐가 생략된 거야? my sister니까. 그러면 여기 hav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 has가 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왜? 사기치기 좋잖아. 알겠습니까? breakfast 명사인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누구랑 똑같은 이유? 아까 봤던 런치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있는데 그리고 어를 쓰는 게 원칙인데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my sister goes죠.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계속 함께 했어. 이제부터는 따로 안 해요. 됐습니까? my sister goes to school이 아니네. 됐습니까? my sister goes to school at 7:30. 뭐라고요? at 30. 숫자 나올 때마다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듣기 평가할 때 박살 납니다. 알겠습니까? 진짜야. 숫자를 그냥 대충 다들 그럽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숫자를 대충 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듣기 평가할 때 진짜 박살 나요. 박살. 그냥 박살이에요. 그리고 듣기 평가에 숫자 들어가는 건 꼭 나옵니다. 듣기를 잘하려면 많이 듣는다고 듣기를 잘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소리 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읽는 거야. 규진이도 보면 공부한 스타일이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내성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소리는 내서 공부 절대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자꾸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네가 중3 됐을 때 네 레벨이 달라져. 알겠습니까? 자, 지금 따로 하니까 my sister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nd I go to school at 8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뭐 틀린 데 없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 come home at
for at 4 o'clock 해야 되고 but 번 나왔습니다 but 그렇죠 but my sister comes home at 7 그럼 우리 바로 여기 답 하나 달자 그렇죠 됐습니까 no they don't죠 됐습니까 그러면 don't는 이게 본동사야 조동사야 대동사야 조동사고 그럼 뭐가 생겼어 no they don't come home together 따로 오죠 4시 7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오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또 다시 같이 합니다 됐습니까 학교 가는 시간과 출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달랐고 퇴근 시간과 학교 마치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여긴 달랐지만 다시 또 같이 합니다 we have dinner together at 7:30 with our parents with our parents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7시 30분에 저녁을 함께 먹고요. 됐습니까?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내가 뭐 하는데? 숙제를 하는데. 언제 한다?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저녁 먹고 나서. My sister helps me. She helps me with my homework every day. 그러면 답 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Yes, she does. 그럼 does는 셋 중에 뭐예요? 대동사라면 뭐 대신 왔어? Yes, she helps Mina's homework. 됐습니까? Yes, she helps it 하면 되겠죠. Mina's homework 가만 길어봤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t 해서 Yes, she helps it. 그거 도와줘요. 됐습니까? 욕은 하지 마시고요. 돌아갑니까? 뭐 딴 거 빌려줘? 나도 뭐 없다마는 빨간색이 필요하냐? 아 넌 여러가지 색깔이 필요하구나 그럼 뭐 없어 아세 됐습니까? 보자 보자 이거 근데 잘 안나와 이거 뭐 있긴 한데 잘 안나와 일단 써볼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와 수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help A with B입니다 help A with B Help A with B는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라는 뜻이야 with의 뜻이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이제 영어스러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뜻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 자리에 뭐 비워놓고 자꾸 뭐 들어가냐고 물어봐 됐습니까 특징은 둘 다 명사입니다 Help A with B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to bed at 11 자 이거 bed도 셀 수 있는 명사잖아 여기에 이게 왜 없지? go to bed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침대로 간다야 자러 간다야 그러면 이거 보통 명사야 추상 명사야? 추상 명사 그렇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이제 on TV on television 나왔었는데 그냥 on TV로 할게요 on TV on TV하고 on a TV 또는 뭐 on the TV의 차이점은 자 이게 TV라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지금 on a TV나 on the TV를 보여줄게 자 이렇게 이게 on a TV, on the TV야 됐습니까? 실제로 어떤 물체 위에 내가 뭘 올려놨잖아 됐습니까? on a 더가 붙이면 실제를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on TV는 on television은 TV에 나오는 이라는 예를 추상명사 취급했습니다 자 그 외에 선생님이 설명 안한 부분들 자 go jogging 마찬가지 help A with B처럼 이걸 보고 go doing 표현이라 그래 뭐 하러 가다 됐습니다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핑하러 가다 쇼핑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I go to swim. Go swimming. 알겠습니까?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그런 거 뭐 하러 가다 할 때 go 뒤에 동사에 ing형을 붙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n. then이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고요. 그러고 나서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너무 굵네. after that입니다. after that 자 그렇다면 then은 무슨 뜻도 있냐
그러면 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같은 말이 if so입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if so if you like it 만약 네가 마음에 든다면 if so 그 다음 무슨 뜻이 있냐? 그때 란 뜻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때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은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때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have가 have인 이유는 we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렸고요 have with be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규진이 지금 했는 거는 네 형이 이맘때 했던 거보단 잘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잘했어요 성취도 괜찮습니다 안 매긴 거 있는데 뭘 안 매겼지? 몇 번? 여기 5번에서 넘어가 버렸네 쌤이? 그거 왜 없어? 내가 다 찍어서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하면 돼요 5번에서 10번 내가 빼먹고 프린트를 안 했는 모양이야 자 거기서 바로 보자 자 계속해서 명사와 관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이랑 9번이랑 10번은 8, 9, 10도 안 믿었어? 자 근데 또 서서히 잊어갈 겁니다 일반동사 지나가려면 또 다시 언젠가 돌아오겠죠 일반동사에 대해서 자 일반동사 끝나고 이제 명사와 관사 계속해서 풀이합니다 어디 할 차례지 포커스 10인가요? 아닌데 옆으로 했는데 12 여기도 했네 오케이 자 여기는 설명할 게 좀 많다 그래서 설명부터 하기로 했었죠. 자,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입니다. 대표로 water 같은 놈을 분명히 셀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단위를 대신 센다. 그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은 주로 단위죠, 단위. 담는 통이나 단위를 이용하며 one liter of water, two liters of water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복수형은 단위 명사를 복수형으로 쓰지 물질 명사 자체는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복수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 단 물이 물이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다 다른 뜻일 때 수채화 그림 이런 뜻일 때는 복수형 가능하다 그래서 뭐 물 한 잔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자 뭔가 액체를 담아서 우리가 마시는 도구의 형상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했죠 그래서 왼쪽 같은 걸 보고 뭐라 그러고 글라스를 하고 오른쪽 같은 걸 보고는 컵이라 그러고 기니 모락모락 나는 건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스 두 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Two glasses of juice. Two glasses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잔이라며. 알겠습니까? 자, 글래스라는 단어 좀 설명할게요. 그럼 글래스는 얘가 잔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유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무슨 뜻도 된다? 안경이란 뜻도 있어요. 안경은 알이 두 개니까 항상 무슨 형태? 복수형. 팬츠처럼 글러브즈는 아닐 때도 있다 했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안경 한 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복습 안 하고 있죠. A pair of glasses.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거 두 개가 구성돼서 하나를 이루는 걸 pair, 쌍이라 합니다. 짝이나 쌍. 그래서 바지도 한 벌이라고 꼭 얘기하고 싶을 때는 a pair of pants. 신발도 a pair of shoes. 그럼 신발 두 켤레는? Two pair of shoes. 오케이 뭔가 틀렸는 거 아까 물 두 잔이 뭐였더라? Glasses.
물 두 잔이라고 하는데? Two glasses of water. 그러면 신발 두 켤레는 뭐겠어? Two pairs of shoes. 그러니까 two pairs of shoes.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a glass of water, a bottle of water. bottle은 보틀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뭐 one liter of water, two liters of water. 액체 같은 경우에 liter라는 단위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a cup of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얘랑 어울리는 것들을 좀 짝지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됐습니까? 그러면 뭐 커피도 그렇고 티도 그렇고 물론 뭐 차가운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 다 기민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한다라는 거. 밑으로 가겠습니다. a glass of water, juice, milk. 보통 일반적으로 기민 안 나죠. a glass of two glasses of two cups of. 얘들 뭐 s 막 붙이고 스스로 셀프로 딱밤 때리면 돼. 알겠습니까? A bottle of oil, a bottle of wine. beer는 뭐죠? beer? 맥주. 어우 잘하네. 어떻게 알지? wine은 포도주. 됐습니까? 한 병의 뭐 oil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ece를 쓰는 것들입니다. A piece of paper, a piece of cheese, 뭐 two pieces of cake, three pieces of pizza. Five pieces of bread. 뭔가 뭐 치즈나 케이크나 피자나 브레드나 뭔가 좀 비슷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피스가 장, 한 장, 두 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a piece of paper도 쓰고 a sheet of paper를 쓰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종이 두 장은? pieces of paper 또는 two sheets of paper. 그다음에 slice는 칼로 이렇게 자른 거 하나를 slice라고 합니다. 이건 뭐 굳이 얘기하면 이건 손으로 좀 뜯는 느낌이라 그럴까? 됐습니까? 네, 칼로 날카롭게 자른 느낌. 됐습니까? 근데 케이크를 손으로 뜯어요? 뭐 케이크, a slice of cake 할 수도 있고요. 자, 그걸 너무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외울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요. 근데 a slice of cake은 발음이 좀 어려워. a piece of cake이 발음이 쫙쫙 붙습니다. a piece of cake. 그리고 a piece of cake은 진짜 케이크 한 조각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뭔가 엄청 쉬운 일을 보고도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게 안 힘든 모양이죠. 안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일했는데 그 일 어땠어? 아니면 뭐 시험 어땠어? 시험 쳤는데 시험 어땠어? A piece of cake. 쉬웠어? 이 말이야. 우리랑 아침에 누워서 떡 먹기. 그렇지. 누워서 떡 먹으면 정말 죽는데.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숟가락 나옵니다. A spoon of라고 전번에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정정해 드렸죠. A spoonful of. 됐습니까? 근데 사실 a spoon of 쓰기도 해요. 오케이. sugar, salt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리할 때 뭐 three spoonfuls of sugar 이렇게 쓰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요런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이런 부분에. 됐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옆에 a pair of 나오네요. a pair of 똑같이 생긴 거 Ctrl-C, Ctrl-V 한 것처럼 그냥 좌우만 바뀐 것처럼 생긴 이러한 형태의 물건들은 a pair of를 쓴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복수형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장갑 두 켤레 하고 싶으면 two pairs of gloves 해야 됩니다. 얘들은 셀 수 있는, 지금 이제 얘가 여기 있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들 셀 수 없는 명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물질 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셀 수 있고요. 물질이 아니고 물건이죠. a pair of를 쓰는 것 때문에 여기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뭐 아, 너의 수준으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질문 답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귀찮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새로운 거. 3번은 커피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5번은 에브리데이 한번 궁금해 해보자. 맞습니까? 선생님 아까 수업하면서 은근슬쩍 에브리데이가 뭐를 나타내는 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슬쩍 얘기한 거 기억나요? Always.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오를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뭔데? 얘가 생긴 게 이런데 혹시 주문 이게 무슨 품사로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 The young lady orders two teas. 무슨 품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영어는 이제 우리말하고 다른 점 얘기할 때 들어가는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 그랬잖아. 무슨 품사로서 order가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무슨 품사로서 저 자리에 있는 걸까? The young lady 안만 길어봤자 젊은 여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럼 얘 무슨 품사로서 이 자리에 있겠어? 응? 그림 그려야 돼 또? 아 진짜 뭐 이거 그림 그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도 그림 그리는 거지. 주어 동사. 어? 그럼 오러가 동사로서 무슨 뜻일까? 오러의 명 어? 지시. 뭐 그런 뜻도 동사로 쓰라고 물었는데 지시가 아, 동사. 지시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네,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찾아보세요. 에이.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죠. 그 밑에는. 뭐 내가 아침 식사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신다는 건 이 말하는 사람 아이에 대한 뭐야? 팩트죠. 그러니까 팩트에 어울리는 시제를 표현해야 되겠고 그는 빵 두 장이 두 조각이 필요하다도 자, 필요하다라는 표현 있죠. 필요하다. 자 마신다랑 비교해서 마시는 중일 수 있나요? 그럼 필요한 중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필요하면 필요하고 말면 말지. 중간 단계가 없어. 내가 지금 방금 뭐 설명하는 거냐? 진행형으로 표현이 가능한 동사도 있고 안 되는 동사도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뭐 이것도 팩트니까 팩트에 어울리는 시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명사 파트가 1학년한테 필요한 것들은 웬만한 건 끝났어요. 됐습니까? 이제 명사 앞에 지금부터 명사납시오 라고 티를 내주는 머리에 쓰고 있는 관사 그리고 이제 이 부정이란 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자꾸 애들 들으면 낫을 떠올리는데 애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 그랬어. 그리고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문장 속에 정해지지 않은 그렇죠. 자 근데 그건 하나밖에 안 돼. 됐습니까? 일단 어를 일반적으로 어가 이제 뭐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뭐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원이랑 똑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 규진이가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뭔가 그렇죠? 뭐가 많은데 이 세상에 우산도 많고 책도 많고 한데 이제 처음 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서 뭐 정해지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정해지지 않은 아는 것, 수많은 것들 중에 이제 얘를 가지고 첫 등장 시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도 첫 등장, 첫 등장, 첫 등장. 근데 조건이 있어. 첫 등장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 조건 플러스
셀 수도 있고. 그렇죠. 셀 수 있고. 단수. 그 다음에 단수라야 되는. 됐습니까? 아이고 뭐 아니네. 세 가지 조건이네. 됐습니까? 셀 수 있고 단수라니까. every 하고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앞 말해버렸네. 됐습니까? 세 번째 뜻이 바로 뭐? every죠. 됐습니까? every나 또는 뭐? for라 그랬죠. 뭐뭐마다. 뭐뭐마다. 그래서 every도 똑같이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어 book books money.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법을 따르는 거야. 근데 every의 뜻이 해석상 뭐뭐마다 모든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치 복수처럼 느껴지지만 단수 취급해야만 한다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공사 어 또는 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앞에 쓰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원이라는 얘기. I eat an apple for breakfast. For breakfast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침 식사로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가 eat 하는데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y? Why? 이게 통째로 궁금하잖아? 그럼 뭐라고 묻는다? Why? Do you eat an apple? 어, 사과 왜 먹어? 됐습니까? 어 아침 식사로 먹어. 근데 요 대답만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을까? Breakfast. When? Breakfast. 품사가 뭐예요? What? What do you eat on apple for?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냐? 됐습니까? 자 요거 지금 내가 선생님 사실은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야. 뭐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좀 있는데 되게 사실 별거 아닌데 쓸데없는 규칙이 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예방접종 안 맞아 놓으면 그때 가갖고 와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선생님이 예방접종 놓을 때마다 잘 알겠습니까?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you are a student.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이 학생인지 몰랐나봐요. 저 붕기 꽝 했겠죠 뭐. 됐습니까? 어, 여긴 어디 난 누구? You are a student. 그래? 됐습니까? Tomorrow is tomorrow you have to take a test. 그래서 와,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처음 얘기했습니다. I'm a student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예문으로 됐습니까? 뭐 I'm a student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student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특정한 하나고 이게 때는 원으로 못 바꿔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every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every나 또는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로 뭐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는 원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어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e visits 어떤 질문? where? whom? where가 되려면 뭐를 붙여야 되겠죠 전치사. 아무것도 없고 명사만 있습니다. 선생님 뭐 있는데요? 야 이건 그냥 얘를 꾸며주려고 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말로 생각 이게 한 번이잖아. 한 번 우리말론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 됐습니까? once a month 통째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였더라? how often. how often 맞아요.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그래서 이건 이제 규진이가 처음 보니까 이제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 때려야지.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할머니 댁을 얼마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라고 묻고 싶잖아요. 그러면 how many times a month 이게 한 덩어리잖아.
통째로 앞으로 날아갑니다. How many times a month does he visit his grandmother?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본다고? How many times a month? 뭐라고요? How many times a month? 당연히 그리고 how many times every month 해도 되고요. per month는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가능은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는 또 이것도 이제 니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how many times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몇 시간이냐 물어보는 놈이 있습니다. 비교죠, 비교. 몇 시간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many hour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How many hours 해야 되겠죠. many 뒤에는 books라매. 됐습니까? How many hours 이게 몇 시간이고요. 이건 몇 번입니다. time이 번 횟수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설명할까 말까 딱 선생님이 이때 어나 on 한다 할 때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발음이 여기 근데 설명이 좀 부족해. 됐습니까? 내가 무슨 설명할지 미리 알걸? 자, 여기 설명이 자음일 땐 어, 모음일 땐 on을 쓴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내가 무슨 말 하게? 주의 해놓고 밑에 필기하면 되겠죠. 우리말에선 뭐이지만 모음이지만 그쵸? 우리말 모음 동그라미 영어 모음 X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필기는 요령이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나 쓰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 모음 맞지만 영어 모음이 아닌 것도 해놓고 이제 뭐라고 쓰겠어요? 일단 짧은 막대기 야, 여, 요 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붙은 것들이죠. 워, 위, 와 이런 것들 뭐 외도 있겠죠. 뭘까요? 이런 발음들 있죠. 우나 오가 붙어서 다른 모음과 붙는 것들. 사실 얘들의 정식 명칭은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반자음. 뭐 원래는 발음 기호, 여러분들 발음 기호 뭐 가르쳐 봤다 모르니까 뭐 야는 원래 발음 기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J가 아니에요. 발음 기호 속에 있을 때는 여 라는 소리예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의 1이었고요. 주의사항 1, 그 다음에 주의사항 2. 뭐냐? 무슨 규칙이 아니라 글자 규칙이 아니라 무슨 규칙임에 주의해라. 소리 규칙임을 주의 하란 얘기가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 쓰면 되겠어요. 한 시간 on hour죠. hour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하면 저 mp3 플레이어라는 단어 있죠. mp3 요즘은 잘 안 쓰지만 휴대폰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 들어는 봤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쵸? mp3 플레이어 뭐 음악 같은 거 넣어서 듣는 도구인데요. 여기에 mp3일 것 같아요? on mp3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뻔하죠. 뭐 지도 셀 수 있잖아. 그치? map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on mp3 플레이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얘를 m이라고 발음했잖아. mp3 플레이어가 아니고 on mp3 플레이어라고 해야 돼요. 충격받았습니까? 이게 mp3라며 mp3 음? 맵도 그러면은 맵은 미음 소리 나는데요? 얘 한글로 쓸게 알았어. MP3. 아~ 알겠어? 그래서 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On MP3 플레이어야. 규칙이 충격받았고 너는 잠 못 잔다 또. On MP3였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로원에서 얼마 준 걸, 일단 여기 a box, a girl, a uniform. 자, a uniform이 대표적이죠. 얘는 U 소리 납니다. 됐습니까? 얘는 영어에
우리말엔 모음이지만 영어엔 모음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요 옆에는 요거 하나 써주는 게 좋겠어. 이제 on egg, egg 쓰면 이렇게 될 거고 on our, 아 소리고 on orange, 뭐 orange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 you로 시작하는 단어 뭐 할까?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you로 시작하는 거. umbrella. 그렇죠. umbrella는 무슨 umbrella? 무슨 umbrella? on umbrella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on window야, a window야. a window죠. 위 소리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on uniform인지 어 uniform인지 학생들이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A 알맞은 거 골라라고요. 여기서 뭐 우리가 셀폰이 뭘까요? 셀폰. 이 A에 이번에 셀폰 나오는데. 스마트폰, 휴대용. 그다음에. 페인터가 뭔지는 알겠지. A의 4번에 페인터. 페인터. 페인터가 뭔데? 화가. 화가죠. 상상을 초월한다 이놈 새끼. 김규진, 이게 몇 학년용 어 문법책이야? 어 중1용이다. 벤치는 알겠지. 자.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벤치의 복수형이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벤치의 복수형이 뭘까? 됐습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그다음 B의 1번에 보면 요거 어떻게 읽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독도 독도.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얘 소리 안 납니다. 얘 무금이라 해요. 그리고 무금 S가. 그럼 얘 어떻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얘를 만약에 아이슬란드라고 읽으면 외국인들은 아마 이걸 생각할 겁니다. 됐습니까? 아일랜드라고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니스트 뭔지 알죠? 모름 찾아보세요. 또 강아지야. 일단 다 해석시킬 거니까. 되게 좋아하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 참 그거 해야 되겠다. 어 여기다가 1, 2, 3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 돼? 각 문제별로 1, 2, 3을 적어두세요. 됐습니까? 얘가 1의 이유인지 2의 이유인지 3의 이유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B도 1인지 2인지 3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C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언이 있는 경우만 해야죠. 어언이 없는데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 C도 어언이 있는 경우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고민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3번이라면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3번이라면 바꿔 쓸 수 있, 나중에 읽으라고 시키면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저 규신이 단어 버벅거리는데 이제 해석하느라 막 헤매는데 하려니까 빡세다 빡세. 그쵸? 자 자 규진아 너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게 하나 있다. 근데 전부 얘기했는데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했지? 그치?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할 수도 있고 there is 일 수도 있고 또 뭐?
There are 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보더니 이거 갑자기 얘기했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전관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뭐야, 알지? 이 부분 설명 끝났으면 워크북 해당되는 번호 찾아서 하시고요. 하고 있지 그렇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